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여보. 석권 씨 결혼하기 전에 다들 한번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선물 도전할 겸? 아유, 뭐 서로 바쁜데 뭐 뭉치기는 그날 보면 되지. 그나저나 오늘 신 출장 갔다 언제 온대? 나 그걸 어떻게 알아? 아니, 당신이 왜 몰라? 은호가 나한테 얘기하면 모르지 어떻게 알아. 나 어저께 그 집에 잠깐 들렸었어. 명희 씨도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모르나 보던데 독일인지 일본인지. 애들하고 엄마하고 산모자가 막 엉성이야. 출장을 갔는지 어디로 간 건지. 신경 쓰지 마. 아우, 나 그런 거 없어. 명희 씨가 설마 아니 남편 어떻게 하겠어?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가. 가뜩이나 애들도 있는데. 당신 왜 이렇게 꼬아서 말을 해? 어? 아, 그 집안 일만 나오면 왜 이렇게 꼬여 있어? 당신 다 좋은데 남의 말 그렇게 할 때는 정말 황당해. 그거 왜 그래? 어? 취미생활도 아니고 교양 없이 말이야.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표적이야? 지금 본론이 그게 아니잖아. 나한텐 그게 본론이야. 제발 그 버릇 좀 고쳐줘. 은호 씨 출장 간 거 아니지? 이 사람 진짜! 당신 혹시 내가 애가 없어서 남의 사생활이나 기웃거린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 뭐라고? 그래. 그럴 수도 있겠지. 그래 당신 어때? 우리 이렇게 애 없이 이대로 사는 거 괜찮아? 아니, 아 당신 왜 갑자기 애 얘기를 꺼내고? 아 그리고 애 있잖아, 이렇게 이쁜 애기 있잖아, 어? 응? 됐어요.